바로 꽃 한다발을 담은 듯한 안상. 이 정도는 돼야 비주얼 밥, 가성비 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오, 돼지가 수북하게. 1인당 한 상씩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은 오직 한 상으로 승부한다는데요. 아, 이게 딱 한 상으로 나오니까 요즘 같은 게 너무 좋다. 한 상에 연어, 새우, 한치가 다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당일 주인장이 직접 선질한 큼지막한 연어의 막달스러운 자태 보이시나요? 아, 토치. 여기에 쫄깃한 식감 일품인 한치와 고소한 새우까지 한 그릇 수북이 얹어지고 마무리는 역시 불맛이겠죠? 불향 가득한 꽃다발 해물 덮밥 한 그릇 완성입니다. 지글지글.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음식도 이쁘고 감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풍미 가득 두툼해서 더 고소한 곱창김으로 밥 한 숟가락 싸서 먹어주면 환상적 만남 완성이랍니다. 와. 시장에서 많이 먹던 맛인 것 같아요. 이사식당 같은 데서 먹는 연탄불고기 뭐 그런 맛? 트렌디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한적한 골목에 백반집을 떠올리게 하는 반전 매력의 맛을 가진 메뉴가 있다고요? 돼지고기 덮밥이요. 돼지고기 덮밥? 네. 평범한 돼지고기 덮밥 아니죠. 겨울의 핀 꽃다발, 꽃돼지 덮밥입니다. 그 맛도 달콤하고 짭조름해 중독성 갑이라는데요. 덮밥계 아이돌, 꽃돼지 덮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. 한 상의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고기랑 다르게 진짜 양이 많아요. 푸짐한 양 때문에 다 먹기 쉽지 않다는데요. 에이, 그래도 한 그릇인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? 정우 PD 확인해 보자고요. 어머나 어머나, 지금 누가 테이블 밑에서 고기 올려주는 거 맞죠? 와, 저 한 그릇에 들어간 고기만 무려 2인분. 하지만 아무리 양이 많아도 남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일단은 덮밥 치고는 고기가 되게 두껍고 또 이 소스가 되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네, 그냥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기 식감도 좋고 밥이랑도 같이 잘 어울리고. 8개 메뉴 중 부동의 1위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중독성 밥, 단짠의 정석 고기 맛에 있다고 합니다. 겉모습은 달라도 친숙한 돼지갈비 맛으로 인기몰이 중이라는데요.